대신 소리 좀안 내게라. 무서운 건가? 부검은 비슷해요? 형, 나 무서워서 딴데 갈게. 형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공포게임 못 보신 분들은 다음에 오세요. 뭐 이런 거 갖고 무서워하나, 남자가? 다음에, 다른 데로 가, 쫄보야! 다른 데로 가라고! 짧아요. 3탄까지 준비해놓긴 했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 원래 개소리 안 난다고요? 정말? 찹찹 하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은날. 시작해볼게요. 어떤 게임이야?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캠을 좀 옮겨야겠다. 일상 침식 호러 게임. 이은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건가 보죠? 어떻게 하는 거야? 배고프다. 빨리 돌아가야지. 아, 집에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뭐가 딱 나오나 봐. 소리가 좀안 나기 시작했어. 뭐지? 뒤로 안 가져. 뒤로 안 가져. 뒤로 안 가진다고. 불안한데 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안 나왔네요. 뭐야? 끝이야? 다음 날 뭐야? 설마 학교 가는 걸 무섭다고 표현한 건가? 일상 침식 오르니까 학교 가는 게 무서워서? 뭐지? 왠지 나른하네. 불 끄고 하자고? 무슨 불을 꺼 또. 사람들이 원하시면 불 꺼드릴게요. 맹금 소리 났다고? 뭐 하는 게임이야? 왜 여기만 오면 이상한 소리가 나죠? 재수 없게? 뭐야? 뭐야? 뭐 애기 같은 게 있었는데 어린이? 뭐야? 아 빨리 지나가자. 아우씨. 아 뭐야? 깜짝이야. 뭐야? 끝입니까? 토시오인가 봐. 토시오. 이 소리가 너무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웠네. 엄마나 불러와야지. 괜찮아, 괜찮아. 나는 애기신은 별로 안 무섭더라고. 처녀기신은 무서운데. 또 가야 돼?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어이씨. 뭐냐고, 쟤. 빨리 가자, 그냥. 빨리 가자, 그냥. 어? 왜 이렇게 어둡지, 여기? 뭐야? 왜 어둡냐, 불안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빨리 앞으로 가, 그냥. 그냥 가라니까? 저런 게 없었는데? 뭐야? 점점점 집이 이상해지는데? 공사하는 건가? 다음날. 아이씨.
아이씨, 보통 사람 같으면 일로 안 갈 텐데. 몸이 무거워. 오늘은 좀 피곤한가 봐. 왜 그래, 얘? 왜 그러지? 왜 몸이 무겁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어, 뭐야! 아씨, 깜짝이야! 아씨. 뭐야! 안 내려가! 어? 아씨, 깜짝이야, 씨. 어, 이상한 자세로 매달려 있어, 이씨. 야, 씨, 그래, 왜 자꾸 일로 다니냐? 귀신 들렸잖아. 어? 왜 더 어두워졌네? 가자, 그냥, 가자. 보지 마! 어? 찌그렸어. 뭐야. 뭐하는 게임이야, 이거. 다음날. 뭐야? 이은날? 아, 다음날. 이은날이 뭐야? 이튿날도 아니고. 이은날이 뭐죠? 어? 왜 그래? 왜 그러지? 100원 이은날? 좀비가 된 건가? 귀신이 된 건가? 역시 나갔어. 누가 현자 타임이래. 형 왜 그러니? 야자 끝나서 그러니? 여기 완전 또 어두운데 여기서 또 뭐 나오겠지? 어? 뭐야? 끝났어? 뭔니? 뭐지? 5월 6등급? 끝난 거야? 뭐야? 끝난 거예요? 나만 이해 못했나? 뭐지? 1탄, 2탄, 3탄 이어서 해야 되나? 야!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2탄 가도 되는 거야? 이은날 2탄 가도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 건가? 내 등 뒤에 매달리는 거 아니야, 얘? 응? 이은날 2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이 뭐 뜻이냐고? 모르겠는데? 끝까지 간 거 맞지? 중간에 이어서가 있었는데 불이 안 들어왔어. 2편도 개소리가 나네요. 뭐야 이것도. 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음량을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10년 현상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책임지지 않을 것임을 숙지해주세요. 소리 약간 줄일게. 아, 좀 재수없어 소리가. 빨리 지나가자. 뭔 소리야?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럽다고. 시끄러워. 아니, 직진이 안 돼.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떻게 가는 거야? 앞으로 안 가지는데. 뭐야? 저 거울에 뭐 있어? 뭐지? 여잔가?
아, 안, 난왜 웃기지? 나만 그런가? 에이, 막 이런 느낌인데? 아, 난 좀 웃긴데? 여자다. 난 이제 여자야. 가슴이 없군요. 여자가 아닌데 남자 아니야? 오늘 동아리 활동도 힘들었어. 빨리 집에 가야지. 이 귀신 아니야? 눈이 없는데? 내가 움직이는 거 맞아요? 이렇게. 뭐지? 뒤로 가자, 뒤로. 응? 뭐야? 깜짝이야, 이씨.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야, 가지 마! 집에 가! 꼭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 이. 봐봐, 거울에. 거울에 저거 나. 거울에 나 옆에, 나 옆에. 기분 탓인가? 야, 기분 탓이야, 가자. 뭐야? 아씨 깜짝이야. 그래픽이 너무 안 좋아서 뭔지 몰랐네 처음에. 뭐지? 머리 귀신인 것 같은데. 다음 날. 아 좀 아 좀 아 간지러워. 아씨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가봅니다. 네 저기 또 아주머니 또 계시네. 무시해 무시해. 가자 그냥. 왜 그러냐 저 아줌마. 구해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뒤를 아 뒤를 봐야 돼? 누군가 있어? 또 거울? 거울에는 없네? 어저께 아까 전에 있었는데 어저께? 어딨어? 뭐야 저애 어딨어? 아 저기 저기 있다. 오른쪽 끝에. 잘 안 보여. 오른쪽 끝에 빨간 빨간 원피스. 뭐야 저애. 이쪽을 보고 있어. 왜 계속 가자 좀. 보통 나 같았으면 벌써 튀었을 텐데. 불량배일 수도 있잖아. 기분 나쁘게. 가자, 가자. 빨리 여길 벗어나자. 설마 다음날 또 여기 오는 거 아니지? 뭐야? 손이 저기.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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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손이 슈퍼맨. 나도 주인공보다 아니 귀신보다 주인공이 더 무서워. 어 피가 나고 있네요. 어제 그 아이 오늘은 없겠지? 야 너 그 아이 좋아하냐? 왜 자꾸 일로 와? 나 어? 재수 없는데. 다행이다.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와! 아! 아 좀 소름 돋는데? 아 또 가자 좀. 아이씨 누구 있어요 그런데. 아 약간 소름 돋네. 어딨지? 오씨 깜짝이야 이씨. 뭐야 너는.
하고 오지 마. 어이씨, 미친 거 아니야? 아, 다음날 또 있어? 뭐야? 뭐지, 거울인가? 아, 이거 귀신한테 맞아가지고 귀신 됐나보다, 또. 그래서 이은날이구나. 귀신을 이어서 하는 거구나, 내가. 다음 타자네, 내가. 다음 알바네. 쟤도 맨날 하면 귀찮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자네. 이은날이잖아. 그래서 이어서 하는 거잖아, 내가. 내가 귀신 됐네. 거울에 갇혔잖아. 여기서 지나가는 애 쳐다보고 있어야 돼. 누가 좀 도와줘요. 갇힌 거지. 어, 맞아, 맞아. 내가 귀신이 된 거구나. 아, 좀 기분이 나쁘긴 하다. 뭐야? 안 끝났어? 뭐지? 스탯을 올려야 되나? 다음날이 또 있어? 어떡해. 벌써 하루째 갇혀있네. 설마 영원히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야? 아, 이거. 아, 무서워! 계속 해야 돼? 계속 갇혀있는 거야. 정말 무섭다. 저기 있다. 지나간다, 여자애. 쟤는 귀신인데? 뭐지? 다시 온 건가? 안 잘리고? 이은날. 아, 기분 나쁘게, 씨. 하루 왼쪽에 서서 쳐다보고 있어, 씨. 뭘 들고 있다고? 뭐, 아, 거울 들, 돌 들고 있네. 거울 깰라고. 나 여기다 가둬버리려고. 어? 어, 소름 끼쳐, 씨. 재수 없어, 이씨. 눈알이 없네. 어우 좀 기분 나쁘, 좀 무서운데?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 탈출할 수 있나 봐. 아씨. 아, 개극혐 소리. 씨. 으씨. 하, 재수가 없냐 게임이. 씨. 정말 대수 없네. 진이님 보자고? 이거, 이런 것도 진이님 있어? 한 것도 선택지도 없는데? 뭐야, 안 끝났어? 뭐야? 뭐요? 내 뒤에요? 아, 좀, 좀 무서운데? 아,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소름 끼친다. 재수 없다고 해야 되나? 야! 저기 뭐야? 뒤에 중간에 안 보이는데 고르는 게 있네. 뭐지 이건? 안 되는데. 3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이 기분 나쁘네요.
진엔딩은 어떻게 봐요? 진엔딩 어떻게 봐요? 3탄까지 있어요, 3탄까지. 이게 마지막 화예요. 이거 왜 2호소가 있지? 모두에게 사라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마음속 깊이 빌고 있습니다. 아씨! 야, 마음속에 남겠네. 아, 좀 기분이 더럽네. 아, 마치 되게 못생긴 여자가 와, 여기 내 옆에 와가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서장. 비도 오네, 이건. 에피소드 1. 어? 나 이제 애네?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씨. 왠지 비올것 같아. 아첨뻥 위험하다고? 임산부요? 추구미 어서와. 엄마는 장보러 갔다 올 테니까. 아, 엄마인가 봐. 밑에 있는 애 막내고. 바로 돌아가 있어. 오케이. 네! 하이! 이키마스! 조심히 갔다 오세요. 저녁밥은 뭘까? 빨리 숙제해야 되는데. 여자애 근데 가방이 너무 두껍다. 가방 안에, 책가방에 책들이 엄청 많나봐. 어, 비 오네? 여자애 란도셀 내고 있다고? 란도셀이 뭐예요? 비가, 비도 내리네. 뭐야, 빨리 가자. 빨리 가네. 뭐야, 끝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날.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 오늘 간식은 뭘까? 엄마가 만든 케이크면 좋을 텐데. 어, 엄마 또 만났네. 어서 와. 엄마는 장 보러 갔다 올 테니까. 아니, 엄마 장 왜 이렇게 많이 봐요? 맨날 봐, 장을. 바로 돌아가 있어. 뭘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응? 엄마, 장바구니는? 잘 들고 왔는데. 봐. 어? 장바구니 없는데, 손에? 그래픽 버그인가? 에? 엄마가 정신 이상한가? 어디서 돌아가렴. 엄마 정신 이상한데. 손예진이세요? 손이 장바구니인가? 봉, 아, 봉지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엄마 뭔가 이상했어. 장바구니 없어도 봉지로 하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나. 식사 준비하는 게 나을까, 근데. 돌아가면 간식 먹어야지. 뭐야? 깜짝이야, 씨. 아빠인 줄 알았네. 뭔 소리야, 또. 이 집이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일단 엄마가 매일매일 장 본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어. 엄마 장을 뭘 보고 오는 거야? 도대체 뭘 보고 오는 거야, 엄마는? 이번에 줄무늬 옷이요? 저녁밥. 아빠가 만들었나? 뭔 소리지? 엄마가 안 만들었나 봐. 엄마가 좀 상태가 안 좋은가 본데? 뭐야, 뭐야. 엄마? 엄마 퇴치됐어요. 엄마 다른 테마사한테 퇴치됐어요. 엄마가 아니었잖아. 귀신이었잖아. 어이씨, 뭐야. 엄마가 없었던 거야? 어라? 방금 엄마가 있었던 거 같은데. 뭐야, 반응도 빠르다. 기분 탓인가? 엄마가 간식 준비해줬을까? 엄마 있는 거 마저 없는 거 같은데?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안 계시니까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태까지 본 거는 귀신을 보는 아이인 거죠, 이 주인공은. 이은날입니다. 옷을 또 갈아입었어요. 이제 엄마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날인가? 엄마. 비가 온다 또. 엄마 어디 간 거야? 엄마가 만들어준 밥 먹고 싶어. 외로워. 저기 있다. 저 엄마 아닌가, 저기? 저기 있었는데, 기분 탓인가? 엄마 저기 있잖아. 엄마 옆에 누가 있어. 뭐지? 엄마? 엄마 이변. 뭐지? 에피소드 2, 이변. 엄마를 불러야 하나 혹시? 시끄러워. 애기야, 내가 지금 엄마네. 기분 더러운 게임이네, 이씨. 뭐야, 옆에 아빠인가? 엄마는 금방 돌아올 거야. 추구미를 두고 어디 갈 일이 없잖아, 아빠인가 봐. 아빠는 일이 있어서 자주 배웅 갈 수는 없지만,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기웃네. 뭐지? 비 내리는구나. 그래, 집까지 아빠랑 경주다. 준비, 땅! 예, 아버지? 아빠 너무해. 어? 뒤에 엄마 있어. 다음날 아빠랑 똑같이 가네. 그래, 아빠랑 같이 안 갔겠다. 엄마 일은 경찰에게 맡겼으니까 순경이 금방 찾아줄 거야. 역시 엄마가 없는 게 맞네. 귀신인가 봐. 아빠는 내일 일 때문에 마중 나가진 못해도 죽으면 혼자서 괜찮지? 응? 뭐야? 경찰이니? 고생하십니다. 뭐야? 경찰이 뭐야 이거? 아빠가 범인인가? 아빠가 엄마를 혹시 그런 건가? 살인사건? 뭐야? 엄마가 있네? 엄마 없어서 외로웠지, 추구미. 근데 엄마 손이 좀 이상해요? 엄마 되게 살이 쪘어 갑자기. 하지만 안심해. 뭐야? 진짜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다. 예? 뭐야? 여성스럽게 하는 것도 힘들게. 아 깜짝이야 이씨. 이상한 게임인 줄 알았잖아. 아 엄마인 척도 해준다고. 하지만 나도 이런 꼴은 처음이야. 아 애가 이제 엄마를 너무 찾으니까. 얼른 이 죽음이 어떻게 생각해? 아빠 귀여워. 카와이. 그러니 볼이 빨개졌어. 씨. 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근데 팔이 왜 이렇게 털이야 저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빠가 아니야. 엄마라고 불러줘. 예? 뭔 소리야?
어, 경찰 있네요. 잠깐 기다려. 거기 당신 뭐 하는 거야? 딸과 저녁 장 보는데 뭐죠? 사사로운 문제에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이상한 사건 일으키지 마요. 네? 뭐지? 뭐라는 거야, 저 사람? 뜻을 모르겠다고 무서워, 마추구미. 15진단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날 저기요 아버지, 아버지 이상한데 교복 입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 말이야 여자로서의 매력이란 거에 대해 깨닫고 싶은데 예능계를 목표로 생각하는데 축구미는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 라기보다 이렇게 귀엽다면 꽤나 잘 나가지 않을까? 축구미는 어떻게 생각해? 뭔가 힘이 넘쳐버렸다. 별별별. 누려라 아이돌! 같은 거랄까? 대해? 뭐야, 아빠 덕후잖아. 왜 그러죠? 아빠 정신에 병 있나? 경찰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순경아찌, 안녕하세요. 이 마물 같은 녀석이, 뭐야? 총을 겨눴어. 무례하시네요, 순경찐. 뭐뭐 멋있네요. 원래라면 문단무용으로 연행했을 생각이지만 그 스커트 좀 들춰봐. 예? 스커트는 왜요? 경찰 아저씨 그런 취향이야? 에? 그럼 오는 일은 봐주지. 이걸 올린다면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 좋으니까 올려. 아이가 보고 있는데 올렸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 눈물 흘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지, 경찰? 쳇, 뭐 하는 거야? 빨리 그 더러운 걸 감추고 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뭐야? 어? 으엥으엥식? 으엥으엥식? 이은날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거 뭐야, 리보 무용선수야? 오늘은 학교 수영복이야. 후후, 추금이랑 오소르랜드에서 놀았다. 죽는게 나을텐데 점점점. 지금 딸이 한 얘기야? 하얀색은 딸이 한 얘기야? 후후후, 들린다고 추금이. 근데 아버지가 근육이 좀 많다. 엄마는 스무즈라고. 쭈는 뭐야? 내 악담은 이제 다 들을 수 있다고. 경찰 아저씨 또 왔네. 뭐지? 내연관계인가? 경찰 아저씨랑? 스무즈면 옛날 600만 달러의 사나이. 엣! 600만 달러의 사나이에서 나오는 여자. 니놈 진짜로 미쳤냐? 그렇지. 공공장소에서 그런 꼴을 하다니. 싸버려. 오씨 깜짝이야. 시끄러워.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국가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다.
오늘은 비가 내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었을 뿐이다. 쏠 수 있다면 쏴봐. 1억만 앞서 반성해 보시지. 뭐하는 게임이야? 뭐야, 싼 거야? 히익! 겁만 줬나 보네? 꼬마 아가씨,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너의 아빠니?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뭐야, 그러면? 변태야? 그럼, 엄마니? 아니에요. 어라, 그럼 뭐니? 아빠니, 엄마니? 몰라요. 모르겠어요. 추구미가 아빠라고 생각한 사람이 엄마라고. 하지만 엄마는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 뭐야? 고마워요. 엄빠? 엄빠. 너 어찌된 일이지? 이 아이들은 네가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순경님. 친자식인데 이런 유기를 할 수 없잖아. 좀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경찰서로 한번 가야지.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누가 오예래? 오예, 오예. 잡혀가서 경찰청으로 잡아가서 경찰서로. 야, 그럼 아이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네. 얘는 누가 돌봄? 아버지가 잡혀가면 조사받고 바로 풀려나나? 뭐야? 끝난 거야? 뭐지? 뭐야, 끝난 거야? 나만 이해 못했나? 뭐야 이게? 다음 에피소드 있는 건가? 끝났는데?